거기 있어요! 터미널 앞에 바로 있어! 친구 중에 진짜 말투가 고운 애가 있거든? 전화를 받으면 아, 가영아 나 어제 진짜 힘든 일 있었어. 아니 씨발 있잖아 이러는 거. 서울 애들은 욕도 고급지게 쓰구나.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방은 뭐 지방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포항에 그럼 혹시 C집이 있어요? 그리고 포항에 뭐 스타벅스 있어?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야. 버거킹 꽃무라 맛이. 버거킹 있어요! 터미널 앞에 바로 있어. 맛집의 바운더리가 너무 낮아. 응? 진짜 마산에서 그거 아구찜이라고 내놓으면 아재들 난리 나거든. 새로 가고 있어! 이거를 이거 뭐 한 물에! 2호선을 딱 탔는데 형들 무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러고 그냥 가. 대여섯 명이서 나 혼자 있었는데 나한테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근데 그때 나 되게 충격 먹었거든. 와 이게 서울인가? 여기는 마계다. 처음 보는 애들이 동진아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소름이 빡는 거야. 다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 진짜. 어때 맞아. 얘가 진짜 미쳤나? 나랑 혼인 신고 하자는 거. 진짜. 탐탐을 딱 갔는데 서울 사람이고 싶어하는 게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거기까지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이러니까 쨈맨한 거 주세요. 이래가지고. 버스 타면은 이제 옆에 앉은 사람끼리 마주보고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앞으로 절대 안 가고 옆으로 딱 앉아. 예쁜 걸 뭐 입고 있거나 그래요. 어머 아가씨 옷 너무 예쁘다. 아가씨 이거 어디서 샀어요? 우리 딸 사주고 싶다나. 대구 버스는 가다 갑자기 내리소. 갑자기 그래. 그럼 내려야 돼. 내리면 어디야 여기? 어딘데 여기? 서울 사람들은 약간 지나치면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 대구는 약간 걸을 때부터 달라. 술자리 가면 다 이러고 있어. 안나 자리야 맞아. 서울은 가끔 숨차고보 하고 처음에 숨차고보 왜 하는지도 몰라. 저 뭐 서울역 가요 이러면 대답도 안 해. 그냥 차 몰리고 간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랬나 말이야. 지방에서 버스 타려면 버스를 탈 거다라는 신호를 계속 줘야 돼. 막 그러면서 맞아. 막 지갑 막 꺼내고 안 탈 거면 신호 줘야 돼. 그냥 맞아. 멀찍이 울러놔서 핸드폰 해야 돼 핸드폰. 대구에서 택시를 탔는데 아 그 요즘 뭐 변호인이란 영화가 아 잘 나가다 칸데 아 네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보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영화가 말이야 아우 그냥 봤다고 봤는데. 대구 택시 타면 정치 공부 일단 시작. 투표했는겨.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안 해도 알지? 택시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아니다. 하나 둘셋 맞다 아니다. 나는 맞다. 나 서울은 딱 타면 안녕하세요 대구는 동대구 가면 몇 시 기장겨? 진짜 사장님 그 25분 있다 가는데 가능합니까? 아 가능하게 해야지. 그리고 진짜 비장의 무기가 기사님 KTX 놓치겠어요 이 말 한번 하면 놓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달리시거든? 근데 서울에서 그 말 하면 어쩔 수 없죠? 바꿔야죠. 아저씨들이 진짜 영남 회장처럼 말한다 안 한다. 오. 아버지가 약간 리더 역할을 하시는 편이야.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얘기를 막 엄청 해. 아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 회사의 중요한 게 뭐냐 면 맞아 면 피식대야? 나 그거 보고 우리 삼촌인 줄 알았어. 진짜. 백슈 문자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쓰지 않아. 이게 슉 이렇게 쓰는 거는 한 50대는 돼야 돼. 이빨 하나가 내 게 아니어야 돼. 그거 막 한 번씩 막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똑같아. 괜찮나? 막 이러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 쪼가 있어. 어머니 예뻐라 미치겠다. 이 가시나 봐라 진짜 뭐. 약간 기본적으로 이 콧소리랑 그 저게 풍습기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그 조합이 장난 아니야. 군대 후임들이 20세들 영상 보고 와 막 형아 막 서울 사람 다 됐네 막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졸려. 내가 졸린 거잖아. 약간 어떤 느낌이야? 배고파. 새우 배고파 이런 느낌. 졸렸다 이거야 그냥. 아 졸리면 지 알아서 할 거지. 그러니까. 뭐야. 야 저한테 똥 쌌어. 거의 이런 느낌. 그냥 아니 어쩌라고. 잠아. 졸리면 아 졸리냐? 저 그냥 말투 차이 아니에요? 말을 저런 식으로 하면 무슨 구독하라 했잖아! 저기 이제 친구야 좆대꿀 한번 하면 미치겠다 우리 20세대 가시나들 무슨 말들 얼른 구독 안 하면 뭐하노 빨리 구독 눌러라 두 번 말 안 합니다.